오픈소스로 설계자가 공개된 위스퍼 음성인 인공지능을 개조해봤습니다. 컴퓨터 안에 있는 수십 개, 수만 개의 파일을 한 번에 MP3나 그런 영상들을 한 번에 인식시키는 프로그램이고요. 인공지능 두뇌 가중치를 손쉽게 선택할 수도 있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여기 안에 에브리띵 같은 프로그램으로 필터링해서 검색한 여러 개의 파일들 목록들이 들어가 있고요. 검색해서 어떤 경로에 있든지 이 텍스트 파일 안에 그 파일 경로만 이렇게 제대로 넣어주면 그 수만 개의 파일들도 차례대로 전부 다 음성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어가 아닐 경우에는 한국어로 번역됩니다. 이거는 국제 인공지능 세미나 영상을 번역하는 거고요. 영어를 사용해서 대한민국 과학자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대만 등등 다양한 과학자들이 나오는 세미나 영상을 지금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발표자들이 영어가 자동으로 음성인식되어서 번역이 되고 있는 건데요. 들어보면 재활중뿐만 아니라 홍수 피해를 막는 데 사용하는 인공지능 등등 다양한 발표들이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C#, 파이썬 그리고 펄을 통해 만들었습니다. 위스퍼 인공지능이 마침표에 딱 맞는 자막을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번역하게 되면 엉터리로 번역이 됩니다. 문장이 끝나지도 않았으니까. 그래서 마침표를 통합해서 처리해서 자막을 그럭저럭 만들어주게 한 다음에 번역을 해서 언어 처리에 좋은 펄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데 이버 이렇게 한 문장씩 번역을 하면요. 문맥의 흐름이 문장 단위로 끊어져서 번역이 되기 때문에 번역의 질이 안 좋아서 나중에 프로그램을 좀 바꿨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꾼 게 이게 이건데요. 지금 제대로 안 뜨고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좀 뭉탱이로 번역돼서 번역의 질이 조금 더 올라가도록 했습니다. 문자 처리 이런 거가 다 틀려서 그때그때 필요한 그 예의 처리 같은 걸 다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좀 몽탱이로 번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번역의 질이 조금은 더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 컴퓨터 성능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사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모리도 지표도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좀 빠르게 돌리고 있는 겁니다. 테스트용 컴퓨터라서 주로 쓰는 컴퓨터가 아니라서 제가 작업하는 컴퓨터를 다 여기다가 번역할 수 없어서 이렇게 쓰고 써 돌렸습니다.